네, 오늘 하락장을 예상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상승장이 3명, 보합권이 2명입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대한항공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ISIC의 안지영 팀장, 보합권장 예상을 하며 삼성전자 주목하고 있고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상승장 예상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ECS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원 부장, ISIC의 안지영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창원 부장님. 네. 2400선 돌파는 사실 좀 이뤄내지 못했고요. 자, 오늘 어떻게 준비를 좀 하면 좋을까요? 오늘 뭐 다시 2400선 좀 넘어갈 거로 보고 있고요. 어제 뭐 기술적으로는 그 12일 볼륨밴드 상단을 갭으로 뜬 상태로 코스피가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차익 매물은 나올 수 있었고, 그 미국 시장이 이제 그저께 이제 그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상대적으로 약했던 이유는 7월 1일부터 이제 10일까지 스트릿 데이터가 어쨌든 뭐 무역 적자가 났고 1위에서 원달러 환율 다시 튀어 올라가면서 이제 상승폭을 반납하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그 20일까지 누적 데이터가 오늘 발표가 되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장중의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들고, 그리고 20일 통화 정책도 일단 주목하고 있습니다. 25BP냐 50BP냐에 다음에서 일단 50BP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유로화 강세가 나타나고 달러와 약세가 야기 되면서 달러 환율도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러시아 가스가 유지 보수에 이제 뭐 21일 정도의 공급 재개 뉴스가 있었는데 아직 뭐 일부 터빈이 안 왔다는 얘기도 있어서 요거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이 컨센서스 상회하면서 많이 오르면서 어제는 기술주 종목들이 많이 미국장에서 올라서 국내 중심도 기술주 종목들이 오늘 좀 반등세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국의 6월 스마트폰 출하량이 와이어 값으로 처음으로 이제 올해 지금 증가가 나타났고 한 9.2% 증가가 나타났다고 해서 아마 여기에 우려가 있었던 뭐 기판이라든가 반도체 업체들의 반등세가 오늘 나타날 거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이후에서 러시아 제재 푼다는 이슈 요구도 했었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문제 푼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에 소관에 뭔가 이제 합의를 대화를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나타났다는 측면에서는 없는 것보다 낫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은 어쨌든 2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외국인 특히 외국인들 수급에 의해서 너무나 좀 시장이 좌우되기 때문에 실적과 수급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 일단 실적 종목 중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가 드디어 이제 60일선 돌파가 나왔거든요. 그 다우와 S&P500은 60일선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지만은 먼저 나스닥이 움직였다는 것들, 그러면 우리 시장도 코스닥이 같이 좀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제 지난주 그 21선, 그 이번 주인가요? 그 21선 코스닥 돌파 나온부터가 본격적으로 베어마켓 랠리가 시작이 됐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할 때는 강하게 반등하고 조정받을 때 약게 조정하면서 저점을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적어도 9월 달에 있는 FOMC 전까지는 베어마켓 랠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앞으로 향후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작년 조정 들어올 때는 매수계를 보시고요. 올라갈 때는 따라가기보다 가져온 물량도 끌고 가시면서 충분히 그 9월 한 중순 전까지는 좀 추세적인 반등을 좀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인상이 될지 결과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지영 팀장님. 자, 지수가 바닥 따지기를 좀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어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가 3주 만에 지금 장중 2400선을 터치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2400선을 좀 넘어갈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 정도, 요 정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 대비해가지고 낙폭이 지나치다고 좀 판단이 되다 보니까 또 다시 이제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면서 반등장이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의 이 자이언트 스텝, 7월에 마무리가 되고, 인플레이션은 6월이 좀 정점일 수 있다는 기대가 이 반등세를 좀 이끌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지금 30%가량 급락을 하다 보니까, 증시가 악재에 둔감해진 반면에, 호재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에 이제 증시 반등은 유럽 중앙은행 이 빅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소식이 계기가 됐는데 강달러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독일을 잇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재가동될 수 있다는 소식도 이 투자자들의 안도감을 좀 이끌어냈죠. 그래서 천정부지로 치솟을 이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인데 미국 시장도 좀 같이 반응을 해주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반등이 이어지고는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좀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은 아니죠.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보시면은 딱히 뭐 실적이 좋다거나 기업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테마나 뭐 어떤 별다른 사유가 없이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제대로 된 어떤 주도주가 안 나오고 빠른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 15일에 보시면 뭐 반도체, 18일에는 뭐 증권주나 건설주, 19일에는 의류주 이렇게 이제 일제히 상승했다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손이 빠르다거나 단타 매매 가능하지 않다면은 이런 장소에서는 오히려 고점에서 물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악재가 완전히 해소됐다기보다는 불확실성이 좀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는 바닥 테스트 구간입니다.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투자자들이 26일하고 27일에 열리는 이 FOMC 결과, 그다음에 7월 CPI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지난달 최고점이었다는 사실을 좀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분위기인데 그 전까지는 뭐 이렇다 할 큰 변동성이 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증시가 이제 추세적으로 반등이 나온 거는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마무리하는 시점하고 맞물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증시 전문가들도 연말에 미국 기준금리가 연 3.75%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 연준이 3에서 한 4%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감내하고 긴축을 멈출 때 증시에 좀 완전한 바닥이 다져지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7월 CPI와 FOMC까지는 아무래도 좀 관망적인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이청환 부장님. 네, 뭐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좀 그 기관들 수급 들어오는 대한항공 좀 말씀드리겠고요. 2분기 실적 시즌이라서 뭐 2분기 실적 좀 대한항공 상당히 좋을 거로 많이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뭐 여전히 화물 그 단가라든가 물동량은 견조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아직까지 이제 제대로 그 방역 규제를 풀지 않다 보니까 중국 항공사들이 아직 그 항공기가 잘 뜨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벨리카고 같은 경우도 그렇게 증가하지 못하고 그 아시아 태평양 노선 쪽으로도 지금 운임이 오히려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2분기 화물실도 좋은데 지금 그 여객 부분이 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1분기 때 국제선 탑승률이 한 45% 정도 되는데 4월 달부터 65% 정도 올라왔고요. 5월 달부터 80%가 넘어가면서 6월 달까지도 80% 이상 지금 탑승률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지난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는데 지난 1분기까지는 화물 실적에 의한 어닝 서프라이즈였다가 보면은 올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여객 실적에 대한 그 실적 급증으로 인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는 아까 탑승률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기존의 비행기 쓰는 거는 그대로고 물론 증편되고 있지만은 그 좌석이 빠르게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용 증가보다 매출 증가가 월등히 크다는 거고 그리고 고유가 고환율에 대한 피해주라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여객이든 화물이든 간에 고유가에 대해서는 그 기본 운임과 그리고 유류 할증료를 통해서 완벽하게 지금 가격 전이가 되는 상태고 가격이 비싸도 지금 예약률은 4만%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데이터를 보면은 엄청나게 계속 폭증하고 있고요. 또한 그 고환율의 같은 경우도 지금 대한항공의 특이한 점이 나샤나 항공도 마찬가지로 그 화물 매출 같은 경우는 모두 지금 달러 매출로 잡히고 있거든요. 다 외화 매출이다 보니까 화물 매출이 비중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비용보다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주처럼 그 환율 약세에 대한 원화 약세에 대한 수혜주로 지금 사실 실적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화물 매출이 급격하게 꺾이지 않느나 고환율에 대해서도 오히려 지금 항공주들은 특히 대형 항공사들은 이게 그 수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 2년간에 대한항공의 부채가 7조가 줄었습니다. 무려 12조에서 5조까지 7조가 돌아서 지금 부채 비율이 200%대가 유지가 되는데 통상 항공주들 부채 비율 그냥 적당하게 한 400에서 800% 정도 보는데 지금 2%대는 뭐 역사 그 2007년도 이후로 200%대는 처음이고 작년부터 이제 내년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로 생각이 들고요. 2024년도에는 그 200% 밑으로 떨어지는데 화물주 쪽이 워낙 호조가 좋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부채가 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분기 호실적 예상이 되는 대한항공 뭐 최근에 연간 실적이 좀 약간씩 추정이 하향이 되면서 목표가 좀 떨어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 바닥권에서 수급도 좀 들어오는 게 외국인 기관들 들어오고 있으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분석을 자세히 해주셨고요. 다음은 안재영 팀장님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듣겠습니다. 아, 네. 삼성전자가 지금 5만전자 누명을 벗고 6만원대를 회복을 했는데, 하반기에 이제 승부수로 전략 스마트폰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 갤럭시 언팩 2022 행사에서
어떤 신제품을 선보일지는 공식적으로 알리지는 않았는데 그동안 이제 행보를 분석해 보면은 새로운 폴더블 신제품 G폴드4하고 G플립4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작과 비교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주요 기능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정도? 이 정도의 이제 방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동사를 나쁘다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는데 중요한 건 단기적인 흐름이고요. 일단 흐름만 보자면은 주가가 역사적 밸류에이션 저점 수준까지 하락한 다음에 반등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올해 이제 하반기 분기 평균 한 8에서 10% 정도 수준의 D램 랜드 가격 하락세를 불가피한데 디스플레이 최대 이익으로 사상 최대 이익이 달성이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글로벌 D램 3사의 이 생산 출하 증가율이 평균 15% 수준인데 수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공급 증가가 좀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메모리 반도 시장에 점진적인 수급 개선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긴 한데 확실하게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이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추세 보시면서 지금은 분할 매매로 좀 대응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1차 목표가 6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